드디어 5월 14일 11시에 넥슨 피파 모바일의 쇼케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사로 쇼케이스가 시작되네요. 넥슨 피파 모바일은 CBT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일반 모드, 공격 모드, 시뮬레이션 리그, 친선 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출시가 언제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한 달 후인 6월 10일에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이요? 당연히 지금 사전 등록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사전 등록을 하시면 도미네이션 이강인 선수부터 황의조 선수, 많게는 황희찬 선수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 보이시는 손과 함께 피파 모바일을 피파 모바일 홈페이지에 입력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손과 함께 피파 모바일을 쇼케이스 쿠폰 입력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저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 얼른 하세요.